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귀걸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봐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얘를 좀 너무 두껍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끝! 붙여져요. 아무나 붙일 수 있고요. 봐봐요. 이마에도 붙일 수 있고. 코에도 붙일 수 있어요. 여기 점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귀걸이 엄마가 귀 안 뚫어줘가지고 제가 귀걸이로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있잖아요. 만들고 있어요. 얘네 글라스 데코로 제가 사실 만들었어요. 글라스 데코고요. 이거는 얘는 그냥 풀에 페비컬 그냥 뭐 물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글라스 데코로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스 데코도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모양들을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별을 만들고 싶었는데 별이 너무 크게밖에 안 만들어져가지고. 네. 우선 제가 만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굳고 있어요. 다 굳으면 완성이에요. 들려면 시간이 걸려서 내일 또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우선 풀로 짜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동그라미부터. 얘가 제일 잘될것 같아요. 글라스 데코.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만드시기 전에 엄마한테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거 풀 쓰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풀 많이 쓴다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별 모양을 만들어. 이제 이걸로는 하트 하나만 더 만들고 끝할게요. 얘는 하트만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거 하트가 안 예쁘다. 다시 한번.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6개 만들었어요. 2개 동그라미, 3개 하트, 하고 하나 별. 뭔가 사람 모양 같아요. 하고 글라스 데코. 글라스 데코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글라스 데코. 뭐 할까? 하트 별,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되더라고요. 미키마우스처럼 곰돌이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굳었으니까 지금 살짝만 더 해줄게요.
저 있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갈색이에요. 글라스 됐고 갈색으로 제가 이거 곰돌이 모양 하실 거면 우선은 먼저 동그라미 만들어서 조금만 굳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굳은 다음에 하나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여쭤 반졌다. 잠시만요, 좀 이따가 할게. 안돼. 하나 이상해졌어. 이상해졌다. 제 핑크색 리본의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 반짝이요. 이 반짝이는 좀 그런가? 제가 미키마우스 있죠? 하고 핑크색 리본 여기 이렇게 할게요. 핑크색 반짝이는 좀 너무 진하고요. 얘는 갈색인데. 그래가지고. 리본이 좀 이상해졌네요. 얘로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뭔가 눈 같아졌는데? 봐봐요. 지금까지 얘 뭔가 눈 같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본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흘러내렸어.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고 좀 굳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굳으면 제가 동그라미를 두개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점 하나만 찍어주면 끝이에요. 얘는 미키마우스 잘 되고 있고요. 얘는 하트 두 개인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얘 말랐어. 이거 확인해 보자. 안 말린 거였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노란색 하트를 하나 망치해가지고 노란색 하트 하나 더 만들게요. 반짝이로.
다음에 마스크 하나, 하나 더. 기본적으로 만든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리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말르고 있어서.